안녕하세요. 얌얌 콘서트 28번째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얌얌 콘서트 28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, 어리굴젓, 어리굴젓을 만들어 보겠는데요. 보시다시피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합니다. 얼마 전에 우리 그 후원해온 분 한 분께서 굴을, 엄청난 양의 굴을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굴을 무쳐도 먹고, 또 굴국도 끓여 먹고, 굴전도 해 먹고, 그래도 굴이 남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 굴젓, 제가 좋아하는 어리 굴젓을 오리지널 굴을 삭혀서 만드는 그 굴젓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? 굴을 일단 물을 물기를 좀 일단 먼저 뺄 거예요. 물을. 굴량이 엄청나죠. 다시 붓습니다. 부어가지고 어우, 철이님 너무 많이 부었네. 예, 괜찮아요. 또 헹구면 되니까. 자, 철이님을 부어가지고, 좀 이렇게, 쭈물쭈물 해줍니다, 이게. 쭈물쭈물 해주고. 30분 정도 놔두겠습니다. 30분 정도.
고마워. 몇 시간 동안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, 이거를. 자, 이 상태로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3시간 정도 물을 뺐는데요. 사실 뭐 한 반나절, 12시간 정도 물 빼면 좋은데, 제가 성격이 워낙 급해서, 일단, 꽃소금을, 자, 한 스푼, 양이 좀 많으니까 두 스푼 넣어가지고, 버무립니다. 자, 버무려요. 오리지널 진짜 맛있는 어리굴젓 하면 이 삭혀야 돼요. 그래서 이 소금 양념한 거를 삭히는 그런 작업을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. 어이구. 귀를 만듭시다. 귀를. 자, 좋아요. 됐네. 자, 뚜껑을 닫겠습니다. 닫아서 이틀 한번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이 상태로 이제 삭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이 굴 제가 3일 전에 이게 3일 됐는데요. 벌써 얼굴스름한 게 완전히 삭았습니다. 냄새가 진짜 젓갈 냄새 나는데요. 어리굴젓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무를 좀 잘라서 이 소금에다가 조금 절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좋게 반을 잘라서 또 이 정도 크기. 청양고추와 빨간고추 넣으면 색깔이 이쁘게 나오죠. 준비해놓은 이 마늘 그리고 고추 그리고 쪽파에다가 이 삭힌 3일 동안 삭힌 이 어리굴젓을 넣어가지고 자, 이 정도 듬뿍 젓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. 네, 깨소금을 좀 많이 넣으면 맛있습니다. 이것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참기름 한 스푼 반 정도. 많이 양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조금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어서 보내서 넣으면 됩니다. 이 물을 넣으면 시원한 맛이 더 완성.